여러분은 아르코 예술극장을 아시나요? 1981년 문예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증축과 발전적 개조를 거치면서 지금의 아르코 예술극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산 역사가 되어온 아르코 예술극장은 벌써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작품이 이곳의 공기를 채워왔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4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밤의 플랫폼이 지금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시에서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먼저 노송희 작가의 진리는 가면의 진리다라는 전시입니다. 진리는 가면의 진리다. 이 말은 사실 백남준 작가의 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 글은 다름 아닌 1992년 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연의 소책자에 실려있던 글이었습니다. 극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공연, 그리고 그 공연 과정에서 생성된 글은 현란한 무용과 결합한 강렬한 영상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나는데요. 영상 곳곳에는 안은미와 대구시립무용단의 공연, 하늘고추에 대한 기록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건 영상은 과거의 시점에서 단순한 기록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된 흐름을 보이며 극장의 다양한 공간을 순환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가 뒤죽박죽 얽힌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극장에서 관객들이 보고 느낀 것을 과거의 시점이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록인 동시에 전시이며 전시인 동시에 작품이 되는 극장의 살아있는 유산과도 같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아르코 예술극장의 40년을 돌아보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에 왜 밤의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걸까요? 밤의 플랫폼은 그 1970년대에 있었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이번 기획은 밤의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직접 인용한 것인데요. 극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또 극장에 와서 여러 전문가분들, 스태프들, 공연하시는 분들의 대화를 들을수록 이 밤이라는 시간이 극장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보러 오는 분들도 저녁 시간대에 많이 오시지만 무엇보다 극장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무대를 꾸미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밤 시간대에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밤의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40년이라는 시간에 잊혀진 기억들을 새롭게 만나고 또 미래를 향해서 극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극장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저희만의 또 관객들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좀 소망했습니다. 밤의 플랫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시도 눈에 띕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 음악 감상하듯 체험할 수 있는 전시인데요. 바로 드라마터그 전강희와 사운드 디자이너 베일리옹이 함께 작업한 극장을 경유하는 목소리들이라는 전시인데요. 극장에서 일어난 공식적인 일들은 아니었지만 극장을 둘러싼 예술계라는 생태계 안에 큰 파장을 미쳤던 일과 관련한 기록을 다양한 목소리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들은 극장 안의 목소리와 극장 밖의 목소리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극장 안의 목소리보다는 극장 밖의 목소리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제가 평소 생각해오던 것들이 극장 밖의 목소리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목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는 동안 전 깊은 생각과 저만의 감정에 빠졌습니다. 전강희 연극 칼럼니스트가 기록한 것으로 연극계 내에서는 연달아 미투 선언이 터져나오던 당시의 상황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목소리들을 담아낸 침묵의 카르텔을 흔드는 언어를 들을 때는 뭔가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극장 밖의 목소리는 예술가뿐만이 아닌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도 울림을 주는 목소리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의 아르코 예술극장이 있기 전 같은 자리에는 문예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예회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한 번쯤은 궁금해지는 이야기인데요. 다행히 궁금증을 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석근 작가의 불 꺼진 극장을 만듭시다 라는 전시인데요. 과거 문예회관의 시대를 열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대 분야에서 일했던 강경렬 선생, 조명 분야를 담당했던 최영호 선생, 음향 분야를 담당했던 조갑중 선생인데요. 그중 오석근 작가와 조갑중 선생이 나눈 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장인정신 같은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음향에서 포소리 나는 게 있어요. 포소리 나는 거를 직접 화약으로 만들어서 무대에서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화약을 플라스틱 거기에다 넣어서 전기 양쪽으로 넣고 스위치 누르면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식으로 산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포소리를 내기 위해 진짜 화약을 만들어 터뜨리던 열정. 그렇게 가장 빛나던 삶의 순간들을 무대와 함께 울고 웃으며 일했던 사람들 덕분에 오늘의 아르코 예술극장이 이만큼 근사해진 게 아닐까요? 어쩌면 작가는 전시를 통해 극장의 역사를 진짜로 만들어 온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극장의 역사를 써왔는지를 묻는 말에 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극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전시 밤의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극장의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품게 만드는 아르코 예술극장 개관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프로젝트 밤의 플랫폼에 여러분도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예술의 시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